왜요? 억울합니까? 사실이잖소. 도련님은 댁과 달리 여기가 있는 양반이요.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느냐? 너가 잘못 놀린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뻔했다고. 어찌하려고 그러셨습니까? 어찌 알았나?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? 절대 되면은 안 된다시던 대감마님께서 오라 서신까지 보내신 것도 이상한데, 하필 그 중요한 날 모든 하인들을 데리고 출타하지 않으셨습니까? 그때 생각했지요. 대감마님이 때마침 출타하신 게 아니라 출타하실 날을 골라 아씨께서 저에게 서신을 보내신 건 아닐까.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? 혹 반드시 감춰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닐까? 아씨가 감싸고 계신 그 귀하신 분 말이지요. 언쟁이 높아지자 아씨께서 배부터 감싸셨지요. 제 일행이 가져온 그 향기로운 백단향이 거북하다 느낀 건 아씨뿐이고요. 자네 말대로 이대감 댁과 혼사는 없던 일로 하지. 대신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. 그럼 또 다른 매파를 통해 다른 이에게 혼처를 넣으시려고요. 이보게 좀 봐주시게. 혼인을 약조한 이가 있었네. 비록 전장에서 살아 돌아오진 못했지만 이 일을 우리 집안에서 알게 된다면 이 아이는 죽은 목숨이야. 제발 좀 비밀로 해주시게. 은혜하는 이의 아이를 가진 게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? 죄가 되는 세상이 나쁜 거지요. 허나 일생이 걸린 일입니다. 옳은 선택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? 잘 들어.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땐 뭘 좀 제대로 알고 덤비거라. 그러니. 아니, 왜 화를 내? 아,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대. 이제 대체 어쩔 것이냐? 어? 아니, 왜 다들 나한테 이러시오? 아씨는 다른 이 아이를 품고 혼인하려 했단 말이다.